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냄새, 승리의 비밀입니다. 네, 오늘은 아로마가 주제입니다. 냄새, 그리고 향기. 그런데 거기에 승리의 힘이 있다고 하네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좋은 냄새? 만사형통? 늘 이기게만 하는, 늘 행복하게만 하는 그런 냄새가 뭘까요? 고린도 전후서에는 특히 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가 약간 실망이 되네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해 보셨잖아요. 거기에 아 걱정 마세요. 우리 다 잘 돼요. 아 우리는 두려움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그냥 쭉 승리해 가도 늘 좋은 이야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들어가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무슨 냄새가 나냐면 눈물의 냄새가 나네요. 여러분 눈물의 냄새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바울사도는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죄악에 있다가 주님에게로 옮겨온 그들이 마치 폭풍우를 견디면서 씨앗이 열매가 되고 그리고 꽃을 피우기까지 너무 조심조심 이를 소중하게 키우는 그런 마음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눈물이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진정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눈물의 그 냄새가 그들에게는 배어 있습니다. 또 무슨 냄새가 있느냐면 고통의 냄새가 그들에게는 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요. 그들에 대한 이 적그리스도의 모함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 무슨 두려움? 뭐를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잘 열매 맺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어린 성도들이 나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잘 성장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부모의 근심, 영적 아비, 어미의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 적대자들에게는 좋은 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의 사신이라고 말하면서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너희들이 메신저라고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승리의 모습이 없어. 너희들은 뭔가 쪼들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눈물과 고통이 있는 그걸 누가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일까? 그들은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정복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승리하고 개선해서 돌아올 때 그 유명한 아피아 가도를 보무도 당당히 행진해서 들어오면서 향을 피웠습니다. 승리를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승리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아로마가 나는 향을 피웠어요. 너희들에게는 그런 향 냄새가, 너희들에게는 그런 승리의 좋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들은 비난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케이, 일단 인정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패배자야. 그런데 무슨 패배를 당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바울이 무슨 싸움을 했죠, 도대체? 예, 싸웠는데 예수님과 싸웠습니다. 예수님과 싸워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는 부인했고 또 그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웠어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교회는 더군다나 어린 교회는 아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비난하고 그리고 부정해도 그들은 아무 힘도 없이 저항도 없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어린 교회였어요. 어릴 때 그러죠. 힘센 아이가 막 윽박지르면 시비를 걸어오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울 것만 같은 교회는 마치 그런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몰랐던 게 있어요. 자기가 정작 싸운 것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몰랐어요. 또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의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싸운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졌죠. 처음에는 아주 득이양양해서 이기는 줄 알았는데 져버렸어요. 그 싸움에서 자기는 진 자라고 너희들이 맞아. 나는 날마다 죽는 자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지면 뭐가 되죠? 뭐가 돼요? 포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고 또 지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는 이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내가 맘먹은 대로. 근데 이제 포로가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간대요.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그러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내면 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물결이 있는 대로 그는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 별로 볼품이 없어 보여. 별로 모양이 안 나와. 그는 이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전도해야 될 사람들도 이해 보는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실제로는 그래도 좀 아 우리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는 자신들이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패배가 있는 그러나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매번 승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매번 승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냥 가만 놔둬보세요.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때 약간 헷갈려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원래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을 연결해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각 처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냄새가 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냄새가 먼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서
어디선가 나요. 근데 그 냄새 때문에 우리가 매번 이기게 되었다라는 놀라움의 표현인 거예요. 아까 그 허영이의 샤넬 향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자랑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는 어떤 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냄새?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냄새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그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서 뭔가 그와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제 이 말씀을 큐티하는 성도들이 어릴 때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한 얘기들을 쓴 걸 봤어요. 어머니의 냄새를 기억하고 쓰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순간 자기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냄새가 내 안에서 나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나를 자랑하지 않게 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은 어느새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니까 그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십자가의 냄새가, 그 피의 냄새가 늘 나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냄새가 자기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해. 너는 너에게는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알아주지 않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그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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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작은 일인데 그러나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도대체 다른 사람의 인정과 명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들, 그들에게서는 십자가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광고에서 나는 게 아니라 냄새는요 그냥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가 진동하게,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냄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냄새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 나의 고통,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생명의 냄새는 승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 요한이 빈 무덤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가고 그래서 그 거기에다가 이 악취가 나지 말라고 향을 몽땅 갖다가 부어놓으니까 그 바른 향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뭔가 사람이 사는 냄새, 살아있는 냄새, 생명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생명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냄새는 승리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에서 배어나오는, 우러나오는 냄새예요. 살아있는 생명에게서는요, 냄새가 우러나는 거예요. 죽은 것에다가도 발라서 냄새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안에서 우러나지는 않아요. 좋은 냄새가. 생명의 냄새는 돈으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놀러 갔다가 집에 가면, 집이 가까이 오면 그리운 엄마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 엄마의 냄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살아있는 나를 사랑하느니 그 인격체에서 나는 냄새죠. 그것은 안에서 풍겨나는 거죠. 한국의 첫 목사 선교사로, 목회적인 선교사로 온 분은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예, 그는 별명이 A Bundle of Fire, 불동갈이였어요. 열정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25살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제물포항에 아펜젤러 목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뉴욕대학교 1등 졸업해가지고요. 개표연설을 했고 졸업하기 전날 아버지가 서천하셨어요. 아주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대개 인도로 많이 선교사를 가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왜 한국에는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한국을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1885년 4월 5일에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32년간을 섬기면서 그는 40살이 됐을 때 벌써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5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는 의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그는 집도 짓고요. 성경도 번역하고 언어도 가르치고 그는 정말 열일을 하는 번들 온 파이어 그런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되었을 때에 뉴욕에 있는 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언더우드 가문은 굉장히 부자고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 형이 경영하는 타자기 회사가 세계 제1의 회사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바쁘니까 동생에게, 동생이 또 유능하니까 와서 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그죠? 여러분 같으면 금방 가겠지. 부사장 자리야, 여러분. 네? 등기이사. 그때 이 언더우드는 함경도에 선교 탐사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캐나다 의사 선교사인 그리슨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그 편지를 받고 그 추운 들판에서 그리슨에게 그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뉴욕에서 백만장자로 사는 것보다 조선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일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향기가 있는 선교사를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향기는 돈으로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냄새의 힘은 관통하는 데 있습니다. 드릴로 뚫는 것처럼요. 인간이 맡을 수 있는 냄새는 40만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를 위해서 500만 개의 후각세포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합니다. 개는 사람보다 한 만 배 정도 더 잘 맞는데요. 그죠? 그리고 상어는 피 한 방울을 100만 분의 1로 희석시켜 놔도 피냄새를 만든답니다. 또 엑스맨에 보면요. 이 뮤턴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엑스맨의 냄새 제일 잘 맞는 뮤턴트가 누군지 아세요? 울버린입니다. 예. 저는 그 엑스맨에 나오는 그 인어같이 생긴 슉슉슉 변하는 미스틱 이라는 여자가 멋있더라고요. 그죠? 파란 해가지고 비늘이 이렇게 있는데 원하는 대로 다 변신을 해가지고 생체 인식 그 기계도 속여요. 그래가지고 스톰으로 변장을 해서 이 울버린을 이제 이기려고 하는 건데 울버린이 냄새로 찾아내요. 이야. 넘어갑시다, 이 얘기는. 예. 그렇게 변신을 하는데도 냄새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 향으로 해서 정신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죠. 그래서 뭐 로즈마리 향을 맡은다든지 아니면 카모마일 향을 맡으면 정신 집중이 된다든지 알러지가 치료가 된다든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냄새는 아로마 테라피 정도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악취를, 그 죄의 힘을 뚫고 지나가는 힘이 있는, 바로 그게 십자가의 냄새, 십자가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널리 널리 퍼지는 힘입니다. 냄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확산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는데 향수를 너무 센 걸 뿌리고 갔어요. 그래서 야, 전부 다 나를 쳐다보고 야, 저 이상하다. 그럼 어떨까? Don't worry. 왜냐하면 지하철 안에 그 냄새가 금방 확산이 돼가지고요. 누가 뿌렸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확산이 되는 복음의 냄새는 그와 같았습니다. 막 광고하고 소문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들 안에 그 십자가의 냄새가 있으니까 얘기를 안는데도 냄새가 이미 가버리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러나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수는 오래가지 못하죠. 십자가의 향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번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숨을 죽여도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냄새가 있어서 죄와 그리고 모든 부패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견디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맺는 말씀,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1886년 7월 18일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서울에서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탄생한 날입니다. 어디에서? 서울 정동에 헤론이라는 그 의사 선교사의 집에서 최초의 개신교 세례자가 나왔습니다. 언더우드 목사가 집례를 했는데 아펜젤로 목사가 옆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례의 주인공은 노춘경이라는 도사였습니다. 유불선을 공부한, 한문을 아주 잘 아는 그런 도사. 유불선은 유교, 불교, 선을 공부한, 그는 시골에 살았고 이 한학을 많이 읽혔는데 신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19세기 말 민족의 운명은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나라는 꽁꽁 걸어 잠궜지만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소식은 새로운 문명이 오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새로운 문물을 익히고 배우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선교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의사로, 선생님으로, 또 왕실의 자문으로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뭔가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교가 무언가를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한자로 된 그리스도교 소개서를 봤더니 그게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가 돼지로 그려져 있고, 야소라고 그랬죠. 야소는 돼지로 그려져 있고 선교사들은 양귀, 서양 귀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눈을 빼서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고. 카메라 렌즈도 눈이니까 어린아이의 눈을 빼서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었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초콜릿이며 보며 먹여서 살을 찌워가지고 그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는. 그러나 이 도에 관심이 있는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이 선교사들에게 좀 더
알고 싶었는데 선교사 책상 위에 있는 한자로 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쪽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놓친 경우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여관에 가서 밤새워서 그것을 읽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가서 내가 이 도를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걱정이 돼서 얘기했어요. 네가 이 도를 알게 되면 지금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천주교의 박해사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있냐고, 노춘경이 근심하면서 그래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또 이 한문으로 된 사복음서를 언더우드가 주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가지고 공부하고 또 교리서를 받아서 공부하고 노춘경의 마음이 열려갑니다. 1년이 지나고 그가 언더우드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근심하면서 고민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1886년 7월 18일 정동 해론의 집에서 노춘경이 세례를 받습니다. 27살 청년 언더우드가 로마서 6장 3절을 문답으로 읽어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 죽음을 본받아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1886년 7월은 그런데 서울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울 밖으로 수백 명씩 시체가 나갔습니다.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시간에도 창 밖에서는 콜레라에 걸려 죽은 아이를 내다 버리는 엄마의 아이고 울음소리가 무더위 속에서 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전날도 수백 구의 시체가 이 숙청문 밖으로 들려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도사 노춘경은 아직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있었는데 갓을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순간에 시골에 있는 늙은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고 어린 자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비록 이 일로 내 목이 달아날지라도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조했던 아펜젤러 선교사가 묵직한 녹그릇에다가 세례수를 담아서 떨리는 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청년 언더우드 목사는 그 녹그릇 안에 손을 넣어서 세례수를 찍어서 노춘경의 머리에다가 얻습니다. 내가 성부와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말이 떨어지자 번쩍 번개가 방 안으로 쳤습니다. 두 번째 손이 얹어집니다. 성자와 우르릉 꽝꽝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습니다. 세 번째 손이 얹혀집니다.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노춘경의 상투 사이로 세례수와 눈물이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새 세상에서 새 도를 따르자. 내 머리털 하나라도 새신다는 천부. 들풀에 달하는, 들판에 자라는 들풀보다 귀한 인생이라 하셨으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하시니 주여 이 죄인을 구하소서. 무릎 꿇은 노춘경이 일어나서 다시 갓끈을 고쳐맬 때 그 정동의 언덕 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새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를 아직 만나지 못하는 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의 냄새밖에 없습니다. 치아가 썩어가면 냄새가 나죠.
염증이 퍼지면 냄새가 납니다. 우리 안에서 음식물이 부패해가면서 냄새가 납니다. 세포가 노화되고 죽어가는 냄새,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는 냄새, 돈으로 갖다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만이 생명의 냄새를 우리 안에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안에서 그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생명의 그 주님을 그 십자가의 향기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도 쓰임받아서 그 생명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향기를 이기겠습니까? 누가 그 냄새를 막아내겠습니까?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두 목사님이 끝을 내 주겠습니다. 나오세요. 뛰어, 얼른 와. 자, 얼른 뛰어, 뛰어. 그래. 한기, 한기야, 너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그럼, 그럼. 나 이 큰 귀로 열심히 잘 들었지. 맞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향기.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땀방울, 그리고 그 핏방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였어. 승리의 냄새 말이야. 맞아.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것을 뚫어갈 수 있고 멀리멀리 멀리 퍼져가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지. 맞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맞아. 나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향기가 될 거야. 난 허영이가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되지만,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만,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복음의 말씀이 훨씬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우리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을 아는 냄새가 우리 안에 언제나 있기를 바랍니다.